가수로도 될 것 같다는데. 아니 오늘 사실은 만남대 가요제를 우리 대한가수 협회 김혜지부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1년 동안 밀렸던 해빈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해빈했습니다. 네네 봤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또 회원으로서의 돈 내는 회원으로서의 또 자격은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해빈 됐습니다. 예. 우리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지내시고 지금 또 김해 발전을 위해서 네. 엄청나게 예산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물도 좋지에 국회에서 국회에서 1억으로 파동된 우리 가수입니다. 예. 올로신집에 살투포대. 사실 또. 제가 와서 생각하니까 쌀을 우리 친구가 또 농사도 짓는데 아이 얘기해서 좀 더 더 많이 할 텐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콜입니다. 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쓸 것 가지고. 네. 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문경호 씨. 문경호 씨. 문경호 씨 무대로 빨리 오세요. 동경에서 왔습니다. 자, 신규 회장님 잘 정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차비 뽑고 가시네요. 네. 오늘 출전자. 네, 출전자. 출전자. 예, 예, 축하드립니다. 또 뭐예요? 유하나 씨. 유하나! 동경에서 아, 오늘 살을 두 가마에 갖고 가네요. 네, 유하나. 그런데. 네, 초대가스러운 우리 유하나 씨. 앞에 걸렸구만. 아니, 어떻게 통역만 55인치 되니까. 네, 유하나 가수님 10kg 살. 회장님 주세요. 네네, 네, 노래 한 곡 하세요. 네. 아, 제가 우리 김해, 그 대한가수협회 김해지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제 목표가 뭐냐면 노래를 못하는데 회원님들의 타이틀곡 한 곡씩은 내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최승갑 회장님은 제가 사실은 많이 배웠는데 회장님이니까 그때 노래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안진용 회장님 그 나쁜 세월하고 했고 앞으로 제가 들어봤 그 하나씩 짠데 카톡을 보내주시면 아, 예. 아 그러셨죠? 네. 우리 최우 예, 예,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예. 들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대통령 출마하시고 우리 선거운동 하려고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 그 타이틀 하나씩 보내주시면 네. 한번 제가 이제 노래를 한번 배우도록 오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세월하를 네, 나쁜 세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쁜 세월아 가자. 네, 같이 하시고요. 안진영 우리 안진영 가수님은 우리 대한가수협회 보혜상으로 나왔습니다.
Yeah.